trs 아카데미 배성종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3조 4조를 같이 보겠어요. 그 헌법 3조하고 영토 조항이죠. 헌법 4조, 평화 통일 조항. 이게 그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헌법 3조, 그다음에 헌법 4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다음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죠. 이런 이 추상적인 헌법 조문에서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분단 상황이라든지 어떤 통일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그 굉장히 이제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할 텐데, 그 독일의 이제 균터그라스라는 작가 가 있어요. 그 양철북 작가. 그분이 예전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 제일 먼저 한 일이 판문점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한다면 무조건 통일과 관련된 글을, 쓰, 그러니까 쓸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적인 많은 그 문제점들이 그 분단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어떤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일에 대해서 좀 계속 요즘에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이렇게 희박해, 희박해지는데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조하고 4조를 저하 같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한번더 생각해 보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인데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의미가 뭐냐면 부속도서한 뭐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독도가 한반도 전체하고 이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여기는 이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에요. 영토조항은. 그냥 이거 원래 대한민국 땅인데, 그, IS 같은 그런 불법 단체가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 자체는 이 북한 다 포함한, 요게 영토조항의 의미예요. 그러면 헌법 4조.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족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영토조항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조항은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와 뭐 협상을 하던 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그 북한 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노력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어떤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4조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계된 논의가 헌법 3조와 4조의 그 관계에 어떤, 그,에 관한 어떤 논의예요. 그랬을 때, 먼저 이제 3조의 의미부터 한번 같이 보고, 3조하고 4조하고 그 충돌하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특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그 영토조항이죠. 그 그랬을 때 영토가 뭐 영토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이 이제 영토 영해 영공을 한꺼번에 말하는 그 개념인데, 영역이란 국가의 영토 고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공간.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은 아닌데, 그 이제 영토 개념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영토 고권이 그럼 뭐냐? 영역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하고. 영역 내에 인과 물,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국가 권력. 자, 이 개념은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랬을 때 영토라 함은 국가 영역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범위의 육지. 그래서 헌법 3조에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북한 포함, 그 부속도서이다. 아, 근데 선생님, 영역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하고, 그, 뭐, 영역? 영토 내에 인과 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인데, 여기 북한 포함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북한은 막 이렇게 자유로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하고 거기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로 지배할 수, 실제로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포함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이고, 영해람은 영토에 접속한 일정 범위의 해역이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에 접속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하고, 그 다음에 영공이라면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 영토와 영해를 쭉 올린 개념이. 그러면 이제 우주 끝까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배 가능한 상공. 그래서 이제 실효적 지배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역. 자, 헌법 조문은 연역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헌헌법 이래 이 조항을, 영토조항을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조하고 헌법 3조, 영토 조항하고 헌법 4조 평화 통일 조항이 어그 충돌하는 그 상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영토 조항, 평화 통일 조항의 이제 관계예요. 헌법 제 3조는 북한을 아까 실체를 부정한다 그랬죠? 불법 집단으로 보는 보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반면 헌법 제 4조는 평화 통일 조항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 자, 이 충돌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그래서, 자,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먼저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먼저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는 일반적인 국내 관계와도 다르고, 그쵸?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제 관계와도 다른, 말하자면 여기에 어떤 거냐면 현재로서는 분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자, 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요 모순을. 그러면 요렇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북한의 그래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이중적 지위로 보는 거예요. 자, 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가장 좋은 판결이라고 보통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 단계에 있어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임과 동시에 대남 적과 토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의 전복을 역시 핵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모순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지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적 지위에서 북한 지역도 아까 영토조항 그 우리나라 어차피 그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경우에 귀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 그, 니 그, 요게 이제 요, 3, 언법 3조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개별 법률의적용의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 관계적 성격을 고려해서,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도 있어요. 특히, 외국한 거래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북한의 관계는, 그러면, 무슨, 실체를 어쩔 떤어 때는 인정하고, 어쩔 때는 인정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이며 설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되었다고 하여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됐는데 이게 그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걸 봐도 조약이라고 할수 있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북합의서는 아까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형성된 합의 문서여서 이거는 그 일종의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 자, 신사협정 뒤에서 한번 볼 건데 법적 구성력은 없고 정치적 구성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짐에 불과해서 법률이 아니면 물론 조약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도 볼수 없다. 자. 그 나,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가 특히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그 그 헌법 3조하고 4조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 측면을 이렇게 북한의 법적 질위 이중적 지위로 보고 남북한의 관계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보면서 여러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가보안법하고 남북 교류 협력 관하한 법률 요게 이거는 이제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근거해서 근간 한법이고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4조 제4, 평화 통일 조항에 근거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현 단계에 있어서 아까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과 동시에 방국가 단체는 그 이중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 제4조는 사조 가천 명하는 자유민족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요 요. 요 방식에 의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이 일단 다 시행이 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하고 적용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양 법이 같이 양립해서 병존할 수 있다라고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잘 이렇게 그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을 한번 보면 그 목적부터 봐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잠입 탈출 항상 국가보안법 요 요런 이렇게 이런 제한이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폭넓게 폭넓게 이렇게 규제를 해서 이렇게 코에 걸면 코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넓게 기정돼서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탄압하는 이제 도구로 이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래서 잠입탈출죄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세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으로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하는 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찬양 고무 요런 단죄 그 단서가 있죠. 그다음에 회합 통신 요런 것들을 처벌하는 게 국가보안법이고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은 평화 통일 조항 거기에 이제 근거를 한 조항이라고 했죠. 조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렇게 조항. 그래서 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다음에 남북 간 방문할 때는 항상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얻어야 되고 남북 간 주민의 접촉을 할 때도 역시 통일부 장관을 미리 신고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남북 간 거래 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그다음에 반출반입의 승인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협력사업 승인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하고 그 헌법 3조의 그 근거를 둔 국가보안법하고 헌법 4조의 근거를 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이 이렇게 적용형이 다르다는 라것 그다음에 그 남북 기본합의제의 성격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데. 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이 아니고 신사협정인데 신사협정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정치적 구속력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요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잘 나는 거예요. 남북 사이에 하와 불가침 교류협력이나 합의 일종의 조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과 다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조약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자, 요렇게 해서 헌법 3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4조를 같이 보시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조항의 의미를 한번 또 같이 볼게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그 민주공화국 그 개념할 때그 민주공화국 개념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럼 민주 국가의 의미하고 공화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같이 합쳤었죠.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일단 개인 그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근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세 어떤 그,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개인이 이제 중시되는 어떤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그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전에 개인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그 유교적인 어떤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그 이제 받아들이는 데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앞에서 한번 봤죠. 국민의 의한 지배 또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귀속,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의사 뭐 그렇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 원리죠. 그래서 이두 개를 합하면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로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줄여 자유주의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원리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건데 그럼 헌법재판소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뭐라고 했냐 봐봐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반국과 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그러니까 다수의 의사에 의한 이게 이제 민주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다음 거기서 국민의 자치 자유 이게 이제 자유주의인 거예요. 국민의 자치 자유 평대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고간,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이런 거다 우리가 이제 기본권 편, 아니면은 통치구조 쪽에서 나, 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기, 권, 의, 복, 선, 사, 사.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가끔씩 이게 이상한 거 하나 쓱 집어넣어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기, 기, 권, 의, 복, 선, 사, 사. 그래서 사유재산하고 사사가 사법권의 독립. 헌법재판소 이렇게 자유인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야기했다는 거 이게 이제 독일 헌법, 연방헌법재판소가 그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좀 가져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역과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가 저, 헌법 전문에서 할때 평화적 통일의 사명. 언제 들어왔다고 했죠? 유신헌법 때. 유신헌법 때. 그, 칠, 그 72년에 74남북 공동성명 맞게 하면서 그 이제 이렇게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이제 집권 연장 그러니까 종신적으로 집권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평화 통일에 대한 규정 자체는 사고니까 그러니까 칠차 개헌 유신헌법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7차 개헌에 의한 유신헌법에서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 의 원칙을 천명하고 4 3조에서 대통령의 평화 통일 그러니까 평화 통일과 관련된 그 이런 규정 자체는 유신 헌법에서 처음 들어갔는데 그럼 그러니까 현행 헌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 추진이 현행 헌법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된다고 볼수 없다. 요거 이제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자, 이렇게 4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